자, 가족들을 대신해서 과거에 대한 일을 계속해서 사죄하고 있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자, 일전에요. 이순자 씨가 이렇게 전우원 씨에게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다른 가족이 절연을 예고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민지수 기자. 가족 중에 절연을 통보했다. 누구예요? 네, 바로 전우원 씨 큰아버지 전재국 씨입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너는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다.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라 이렇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라. 정말 연을 아예 끊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담아서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 얘기했는데 할머니 이순자 씨도 장문의 메시지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순자 씨, 전우원 씨가 먼저 할머니 뵈러 왔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이런 문자를 보냈을 때 장문의 메시지로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에는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말라 이런 날이선 반응이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씨가 우원 씨에게 보낸 문자에는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되는 것도 모자라서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냐 이렇게 공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앞서 이순자 씨, 우원 씨가 지난 3월 미국에서 검은 돈을 폭로한 직후에는 네. 돌아오라 제발 이 할미 품으로 이렇게 아하.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몇 달 사이에 입장이 크게 바뀐 내용입니다. 이종호 시장님. 네. 뭐 아버지 전재용 씨도 뭐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지금 큰아버지도 그렇고 어쨌든 이 전두환 씨 일가는 지금 전우원 씨 행동이 영 탐탁치 않다 뭐 이런 방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범죄 수익 은닉 공동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너가 손자이다 혹은 또는 뭐 조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범죄를 예를 들어서 전우원 씨 말이 맞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네. 범죄를 뭐 이렇게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조카로 인정하고 손자로 인정하는데 그것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 현안 공동체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원 씨가 아 뭐 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전원 씨가 이야기하는 그 사실에 대한 진짜 확인이 필요하고 네. 그 확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집안이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는 한에서는 거의 아직도 여전히 밀세가 남아있고 이 전우원 씨에 대한 이 집안의 이런 대우는 단지 그런 폭로 때문이구나. 폭로만 감춰주면 언제든지 그냥 이 혈연 공동체 내에서 따스하게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였구나. 마치 영화 대부에서 무슨 패밀리, 마피아 패밀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런데 허준 변호사. 어쨌든 전우원 씨가 언급된 거는 꽤 됐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큰아버지 전재국 씨는 절연 통보를 했을까? 뭐 좀 짐작되는 부분은 없어요? 글쎄요. 뭐 전재국 씨 입장에서는 지금 전우원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집 내부에 있는 어떤 자금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자금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폭로를 하고 다니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다. 근데 자기는 그 주식의 존재도 전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전재국 씨 입장에서는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이 자신한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고 특히 또 전재국 씨가 지금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 지금 뭐 자기가 운영하는 실질 소유자인 이 부플러스라는 업체 대표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이게 일종의 배임 혐의가 지금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봐서 지금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이걸 또 다투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대한 어떤 명의신탁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관계를 끊음으로 해서 이 어떤 뭐 응징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불법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절연했을 수도 있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내심의 의사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별개로요. 전직 대통령 아들들의 또 행보가 눈에 띕니다. 요거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전에 한번 전직 대통령 자제분들 만났다고 우리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네. 요 사진도 있는데 이번에 또 만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앞으로 정례화해서 이런 모임 계속 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네 사람 전직 대통령 아들 2세가 모여서 앞으로 비정치적인 영역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자는 논의가 나왔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모임 밥값은 누가 내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정답은 나이 순으로 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2세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자제분들 얘기까지 해서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